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11세기가 끝이 납니다. 321년 동안 게임을 진행했고요.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이제서야 절반을 왔을 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대감과 함께 또 막막해지는 부분이 있죠. 시작을 할 때 한번 지도 전체를 항상 보는 상태로 들어갑시다. 동방의 조그만한 왕국 샹슝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체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끝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걸 보면은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 1800몇 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탈리아 통일된 게 실제로 한 800년, 900년 앞서간 거죠. 그리고 이슬람 제국 전체가 통째로 제후국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것도 참 막막해지게 만들죠. 다행인 것은 지금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가 눈앞에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티베트 제국 타이틀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1차 음모 중 하나가 이 공작령에 있는 사람 하나를 저의 딸과 결혼시키고서 앉히려고 하는 건데, 알아보니까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름 그대로 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요 승계 서열에 뜨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오케이, 뭔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긴 하지만은 여전히 여기 다 죽으면 여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별개. 완전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막 승계 원칙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순서대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요 땅 내에서, 이 공작령 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계자 얘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작령은 얘랑, 아, 너가 자식이 없어 형제에게 넘어가는 거구나. 잠시만, 그러면은 잠시만, 다 죽고 나면은 요 땅, 그 관습권역이라고 딱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공작령 안에 있는 땅 중에 신하, 봉신 중에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땅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네 개의 땅을 두 형제가 나눠 갖고 있으니까 얘랑 얘가 둘 다 죽는다 했을 때는, 보자, 이 백장령에 대한 후계권과 어떤 식으로 요 땅 네 개 전부가 다 이 세 명에게 지금 따다닥 한정돼 있는 거라면은 이거 다 죽여버리면은 그냥 안서 도우부의 장군에게 넘어갈 것 같군요. 뭐 실제로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의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음모를 지금 그냥 취소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자를 요 땅에 얹힐 수 있는 그 승계 서열로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또 알아봤는데, 있다라면은 최소한 한두 단계의 어떤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음모 그래서 이젠 취소하고요. 다른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 흘러가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약탈자 부대부터 잡죠. 병사들이 지금 사라져야지 전쟁 선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서 도호부, 요 녀석한테 전쟁 선포는 중국이 황금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자살 행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동맹국이 건드려진다는 것 때문에 망설여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요 공작령에 대해서 자기를 요구하는 사람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대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한번 저희 대사제를 보내가지고 요 사람들을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할 수 있나요? 너 지금 현재 어디에 있지? 캐리아를 개종하고 있는 중. 캐리아. 아직까지 여기 있는 땅들 이름 전혀 모르죠? 캐리. 이렇게 여기를 지금 개종하고 있다는데. 외국에 보낼 수 없는 거군요. 아쉽게도. 그건 포기해야 되겠고. 불화를 유도해서 독립시킨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쪼개 먹으려고 한다. 이거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유롭게 진행한다 이거죠. 훨씬 세밀하게 인물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야지 꾸밀 수 있는 음모들이 있었고, 지금 초반 한 200년 동안 이런 거를 이해도 못했고, 그냥 사용할 정신력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 백작 땅에 대해, 공작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백작을 찾아야죠. 오케이, 조금 싫어하네요. 너는 이거 직접 공작 땅이고, 너는 조금 싫어하고 나이도 안 맞고. 그럼 반란, 독립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너가 유일한 건데. 반란 보자. 지금 현재 파벌 창을 이번에는 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다가 지금 질투가 질투는 100%였고 남폭도였나? 남폭은 도움 안 되고요. 근면은 페널티 아니고, 그러니까 파벌 점수를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냥 1.5배, 2배, 2배의 요구치가 생겨나는 거니까. 근데 홀로 파벌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병사의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돼야지 파벌의 형성 가능성이 아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3000, 얘가 1000에서 4000대 1300. 예, 파벌을 만들지 않겠죠. 오케이, 다른 걸로 또 생각을 한번 돌려보죠. 이쪽 공작령은 그냥 옵션이 좋은 게 없다 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납치해버린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통해서 유혹을 할 수도 있고요. 유혹을 해가지고 자식이 생겨난다 했을 때 명분이 저에게 자식이 오진 않겠죠? 유혹을 통해서. 확신이 없고, 납치 옵션이 이런 데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당연히. 궁정 음모에 전념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니까, 감금에서 탈출하기, 염탐하기, 협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그게 역시 내부 궁정에 대해서만 다루는 걸 거, 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오늘 들어오기 전에 거의 한 30분 동안 뭘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알아본다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쳤네요. 하나 더 무역 기지가 저희 휘하에 들어왔군요. 이거를 왜 몰랐지? 이거 뺏어야 되는데 잠시만, 너또 약탈하고 있니? 예, 도망가고 있는 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보자, 너가 지금 홀로 이땅 하나 갖고 있고 이교도가 아니라서 그냥 회수조차 옵션이 안 열. 오케이, 너 제가 바보같이 전쟁을 통해서 자동으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바보같이 이걸 모르고서 얘한테 땅을 직접 하사했나요? 왠지 하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더라도 이걸 몰랐다는 게 제가 바보처럼 놓친 거니까. 제 탓이라 하죠, 그냥. 예, 모든 게다제 탓입니다. 얘가 배신 때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좀 그렇고, 이 백작령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저희 가문의 사람이 그냥 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는 거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제가 자기 요구자네요. 독립을 제공한 다음에 휴전 기간이 분명 생길 거라 예상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전쟁을 선포할까요? 문제는 얘한테 지금 독립을 선포하려면 공작령 전체가 아마 독립이 돼야 되는 거겠죠? 봉신 이동, 아하! 얘가 봉신 철회를 통해서 저에게 저 녀석을 얘 넘긴다. 관계도 나쁘지만은 마이너스 10, 개인은 마이너스 45. 지금, 오케이, 공작령을 주었다라는 표시가 없는 거 보면은
얘의 명분을 이용해서 그냥 이 전쟁을 선포했던 것 같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마도?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예, 그러면 저의 직속 봉신으로 만들어 버려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수를 하면 되죠. 관계도 페널티가 좀 심할 수 있는데 파벌... 지금은 욕심내지 맙시다. 돈 많죠. 욕심내지 말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봉신들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총 20 막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아슬아슬한 딱 경계선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서 난리 날 수 있죠. 근데 머릿속에 담아두겠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30분이라는 거 너무 많은 준비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한쪽으로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봤던 부분이 이제 봉신 한도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어떨까 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읽을 방법을 많이 몰라가지고 무시했던 것 같은데 마우스를 갖다 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의 직속 봉신인지 봉신의 봉신인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 색깔을 통해서도 지금 얼마만큼을 제거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에 공작령 하나 만들어서 3명 정확하게는 2명인가? 왜냐면 공장 자체는 여전히 제 밑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미 있는 공장역 밑으로 다 막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인 건지를 몰랐는데 정확하게는 11명의 공작을 가지면 된다 이거죠. 11명의 공작 딱 이겁니다. 예. 아니면은 법을 다시 바꾸어가지고 중앙집권을 높음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면 11개의 공작 누구가 될 것인가. 지금 11개는 되죠. 제 땅 전체 만들 것까지 감안하면은 공작 11명에게 모든 땅을 분배를 하는 거니까 제 직속 지배 직할령 13개를 제외하면은 그 수학을 한번 해보죠. 지금 땅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76개의 백작령이 있습니다. 13을 빼면은 63을 11로 나누면은 대충 5개의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작령이 실제로 11개가 가능한지 봅시다. 슐레 오케이. 제가 직접 가질 공작령을 빼면은 하나 빼면은 다 나눠준다 했을 때 펄가나 하나 잠시만요. 백작령 펄가나 오케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가면 안 되고 이 왕국으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작령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걸로까지 가면은 하나, 둘, 셋, 총 일곱 개의 공작령.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슐레를 포함하면은 총 8개군요. 펄가나 공작령은 지금 의미가 없고 나머진다 백장령 얘기니까 8개를 나눠준다. 7개 제 슐레를 빼면 7개를 13 뺐을 때 63 7 56 맞나? 예, 7, 8 그 다음에 7, 9가 64 9개의 땅을 가지게 되는 거군요. 딱 맞아 떨어지네요. 각 공작당 9개의 땅 관리 가능할까요? 페널티를 어느 정도만 없애면 되긴 하니까 또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돈 더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영주들의 병력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는 파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충분히 연습하고 계속해서 읽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읽어온 내용들과 겹치면은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관습 권역을 통해서 얼마나 나눠질 수 있는지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이것만으로 벌써 7개니까 나머지는 봉신한도를 넘기는 공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개의 공작을 두 개의 공작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할시켜줘야 된다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하나로 통합.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사람에게 다 그냥 통합시키는 것 방법이죠. 문제는 제가 여기를 언젠가는 뺏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얘가 너무 강해지는 건 좋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이미 공장형 두 개를 각각 나눠준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하나로 넘어가게 하는 거 힘들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장형당 갖고 있는 직할 백장형, 봉신들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네 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나눠준다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미 공장형이 분배된 거니까. 관습권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독립이 아니라 일반 백작 공작당 보는 방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관습이 아니라 직속봉신. 오케이, 이거군요. 오케이, 이거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제가 얼마나 지금 소홀히 해왔는지를 알 수 있군요. 이쪽에 있는 땅들과 이쪽에 있는 땅들을 얘한테 쭈쭈쭉 다 들여보내면, 오케이, 이렇게 지금 현재 공작 이거 제외하면은 쿠바라. 오케이, 얘 하나 백작에 불과하지. 공작 땅인 거를 내가 쉽게 알 수가 없구나. 독립되어 있는 걸로만. 유티안 세계니까 얘한테 땅 좀 더 줘도 되겠어요? 얄루에게 당연히 주고, 분다에게 주고, 제 땅이지. 이거 지금 두 개 나눠져 있는 거 맞죠? 왜 이름이 똑같은데 나눠져? 저의 직속. 지금 한 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맞춰 나가는 것이 저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니까 천천히 하나씩 이제는 수정을 합시다. 일단 여기 이 사람이 이 공장령을 갖고 있는데 요 녀석은 저의 밑에 있다는 거니까 지금 봉신 이동으로 해서 낭환을 넘깁시다. 예. 제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안서도브의 땅이니까 저희가 신경 쓸 게 없고. 요 세 개의 땅 전부 다 지금 직할 지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요거를 얘한테 넘기고 해서 세 개의 땅 만들어지게 하고, 아니지 잠시만, 공작령 있는 거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이 여섯 개의 땅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섯 개 정도로 백작을 제가 직접 밑에 두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핵심인 거니까. 근데 만들 필요가 없는 땅도 제가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 왕국이구나. 오케이, 예, 이거 세 개가 지금 현재 독립돼 있는데 공작용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공작 살찌우는 것보다는 새 거 만들고 또 파괴를 해버렸던 것 같은데, 분명 예전에 있었던 것 같으니까 만들고. 누구에게 주냐인데? 만족하는 사람, 금면 질투 절대 안 되고, 식탐 태만 페널티일 것 같은데, 게으른 그런 거니까. 태만 자체는 도움이 안 되네. 오만 있는 거 안 좋고, 친절 반. 그럼 오만과 친절 서로 상쇄하고, 독실 상관없고, 공정 7.5, 0.75. 태만 아무 상관이 없다니. 거세, 늠름, 예민. 오케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른 애들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너도 친절이구나. 난폭 높이는 거 아니었지. 난폭 안 높이고 정직. 오케이, 정직과 친절 둘 다 낮추는 걸 보면 아, 오케이, 당신이 공장녀. 게레물을 받도록 하고 오케이, 여기가 또 직할지배인데 공장령 만들어야죠. 만족. 빙이 돼 있는 것 좀 불만이고 나이 어때? 55세라서 다음 사람 자비는 도움 안 되고 질투. 오케이, 지금 후계자가 문제 있네요. 후계자가 물론 저 녀석도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이 한 10년만 더 산다면은 다음 사람도 그리 오랫동안 지배하지 않을 텐데 금면 도움 안 되는 거였고 기만과 태만 사교적. 이 사람 당장 도움 안 되고 후계자 어떨까요? 친절과 금면 탐욕 분명 엄청 안 좋은 거니까 예, 금면 도움 안 되는 거여서 일단 이 사람에게 준 다음에 다음 세대는 다음 번에 걱정해 나가야 되겠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의미 있는 공장량 다 만든. 오케이, 이것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져 있는 거겠다. 굳이 만들어서 페널티 받지 말고요. 그러면 제 직할 지배가 이제는 몇 명 남았죠? 봉신 백장령 지배하고 있는 게 요 세 명을 제가 직접 지배하고 있네요. 오케이, 공작이기 때문이고 아 오케이, 공작인 걸 내가 딱 눈에 보이지 않. 이 문양 가문 문장이 위에 있으면은 공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너가 직접 지배하는 두 개의 땅이라서 Damn it. 쉽게 읽을 방법 역시 없. 아 다시 아까 전에 있었던 직속 봉신. 오케이, 백작을 다 없앴는데 공작이 지금 23명 있다는 거 이해 말이 안 되고요. 어디 지금 하나. 오케이, 얘 지금 어딘가 들어가야 된다. 너희 둘 다. 너희 둘 다. 너희 둘 다 유티안. 오케이, 지금 서로 도움이 전혀 안 될 테니까 얄루와 얘네 나지에게 하나씩 건네 주죠. 예. 새로운 공장령 만드는 거 그렇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이거 참 걱정스럽네요. 걱정스러워요. 봉신 이동. 쿠바라 쿠베라. 그 다음에 얄루. 지금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하는 거 실지라도 능력,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말 그대로 행정관으로서의 능력을 키운다면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되감는 상황들, 반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되감을 순 있으니까 예,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제가 일으키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퀴치 백장령이 왜 안 보이지? 분명 제 지배하에 있었는데 알파벳이라도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나? 공작을 안 보고 있었구나. 봉신 이동. 쿠이치. 예, 전혀 딴 화면을 보고 있던 거죠. 백작급으로 가서 가장 밑에. 예, 이번 편 또 행정 한 시간 행정 업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 있다 쿠이치. 좋아요. 그러면 얘네 33 됐고 나큐 지금 두 개 땅짜리죠. 근데 이제 백작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하나밖에 없는 백작은 더 이상 없죠. 전부 다 여러 개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 얘 녀석
그러면은 관습 권역에 맞춰 줍시다. 공신 이동. 예, 반란 일으키는 애들인지 아닌지 막 다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미 0.5배 속도로 예, 평상시보다 진행될 상황에서 0.75, 아 0.25 속도로 낮추지 말죠. 라드. 오케이, 여전히 저 정도 페널티가 저희에게는 돈을 갖다 받. 오호, 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마이너스가 한 명씩 넘길 때마다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겨우 47.1이네요. 능력 같은 게 좀 적용돼서 그런가? 그럼 병력도 이제는 5,000명 이제 뽑아낼 수 있고요. 절반 깎인 게 지금 5,000명입니다. 돈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고 싶은데 봉신으로부터 들어오는 돈. 오케이. 이거 업데이트 되면 알 수 있군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봅시다. 하루 지나면 되나? 한 달 지나야 되나?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산되니까. 지명 섭정, 위협적, 봉신 한도, 관습 두 개. 여기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저희가 승계를 한다 옵션들 절대 안 열리죠. 오케이, 14살 여자아이. 얘를 일단 모계 결혼을 승낙할 리는 없고요. 제 아들을 결혼시켜 보내면은 튀어나오는 게 이 가문에 소속돼 있는데 잘하면은 저희 종교권이 영향을 미쳐서 튀어나올 2순위, 3순위 자기 자기 요구자들은 저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승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제 밑에 있다라. 집어넣는다는 게 거의 막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지 될까 말까 이러겠죠? 금방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는 거는 오산이니까. 일단 지난번에 이거 시작하자마자 뭐 이제서야 제대로 이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들었던 명분 이거 얻기 위해 전쟁 선포한다 했죠? 병력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슬슬 경제라든가 모든 그 기반이 많이들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애들도 병력 한 만씩은 막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시기죠. 좀만 더 크다면은 훨씬 그 이상이고. 잘못 본 게 아니죠. 예, 거의 만이죠. 예. 상비군 더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궁병 많이 뽑았는데 기병 다시 좀 늘리는 거 초점을 예 바꿉시다. 수도 옮기는 거 지금 일단 무시할 거고요. 아하! 돈 이제 들어오는 거 세금 볼 수 있네요. 봉건 세금 지금 들어오는 돈의 두 배가 돼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총 200 연간이긴 한데 260 과거에 막 만화나 막 영화에서 막 욕심쟁이 영주들 자신의 막 책상 앞에서 그동안 그 걷어들인 돈 같은 거 막 세면서 그런 거 있는데 지금 딱 그거군요. 막 동전 하나하나 막 세고 있는 그런. 48. 그래서 300. 약 300 정도 들어오니까 600 더 늘릴 수 있죠. 연간. 연간 600 늘린다는 거 대충 한 그러니까 총 600이고 지금으로부터 300 더 늘어나는 거니까 300을 12로 나누면 얼마죠? 대충 20 예, 두 칸 더 늘어나는 거죠, 대충. 20두 칸이라 매달 20두 칸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냥. 한도 초과를 아예 없애 버렸을 때 얘기니까 지금 욕심내지 맙시다. 예. 세력 분배 딱 만족스러울 만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그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내전 발생해서 막 땅 누구에게 가고 말고 막 싸우죠. 호의를 줘도 되니까 또는 돈을 갖다 바쳐도 되니까
아 이거 그냥 반란이네. 만약에 공작이 다른 자기 땅에 있는 백작을 막 자기 직속으로 직할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 거, 봉신이 너무 권력을 집중시키는 행동들 전쟁들 보이면은 바로 그 평화를 강요시키도록 합시다. 고민할 것 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 37세죠. 한 2, 3년만 걸리면 되니까는 위신이야 언제나 남아 돌고 있겠다. 더 많은 점수를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 무릎 꿇으러 가는 거 할까 해요. 37세면 아직 팔팔할 때고 잘하면은 보너스 몇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무릎 꿇으러 가고요. 갔다 오는 대로 이제 전쟁 선포하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상비군 모이고 지금 변경한 지배권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안정화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문화와 종교 차이. 지금 현재 봉신들 중에서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려면은 아마 문화 또는 종교 차이만으로 이루어질 텐데. 아니네요. 이거 하나도 없네. 통합이 잘 되긴 했죠. 종교 같은 게 저희 쪽에서. 또 어디를 수도를 처리 바로 하고. 여기서 들어온 돈 엄청 많이 들어오긴 하죠. 그리고 제가 벗어나는 대로 봉신한도 문제가 커졌네. 당연한 거였겠지만. 저 죄수들 많이 있나요? 돈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오케이. 봉신의 봉신이군요. 몸값 지불 70. 예로부터. 저 워낙 좋아하니까 돈 좀 준다는 거 문제 일으키진 않겠죠. 방금 전에 약탈하러 오네. 목 자르고. 예전에 목 약탈하러 오는가? 아, 방 순서가 바뀌었나 본데. 어쨌거나 약탈을 온 쓸데없는 애들 다 목 자르고. 목 자르고. 안서도우부라. 안서도우부 반란이 일어나. 예, 반란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거 방법 중 하나죠. 황금기에 도달해 있다 보니까 어떤 제후국이 떠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안서도우부 장군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자문의 권한 강화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란군 딱 튀어나오면은 예전에 썼던 것처럼 반란군 상대로 전쟁 선포 바로 해가지고 받아먹는다. 이게 방법이고. 그러면 실제 장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공작들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아하! 나 왕이 장군이 얘를 싫어한다는 거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건데 잘 할 거야. 아들에게 굳이. 후계자 지금 이거 잘 정리됐나요? 첩의자식 능력 113. 예, 능력 그리 뛰어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죠? 아, 도시까지 만들 수 있네 지금. 뭐 돈이 많이 벌릴 때 빨리 벌는 게 좋으니까 도시 그냥 바로 그냥 만들라 하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얘를 직할 페널티. 직할 페널티를 많이 없앴겠다. 얼마만큼 떨어뜨리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를 아니까. 예, 그냥 제 밑으로 다시 돌아. 땅 하나 줬겠다. 땅 하나 줬으니까 하나는 다시 저에게 빼라고 합시다. 만약 10은 지금 그 허용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아 이거는 능력이 지금 하락해가지고 페널티가 만들어진 거군요.
직할령이 넘쳐날 때는 봉신과의 관계도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데 요거 굳이 제가 가지고 돈이 제일 안 들어오는 땅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여기 도시 하나 성 하나 지금 티베트를 저희 제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중심부 또한 중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배권을 확보해 주는 거 나쁘지 않고 이 정도 지점에서 예 전술적으로 워낙 좋으니까 게다가 이 땅 관습권역으로는 유티한 땅이고 슐레도 아닌 이상 오케이 얘를 넘길 텐데 일단 이것부터 향을 사가지고 지금 그리워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한다? 아 죽어버린 KH님에 대해서 지금 예 추억을 떠올리면서 향을 지핀다? 아니면은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 지금은 예 나아간다로 하고요. 과거에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봉신 중에 마음 편한 사람 있나? 공신이 아니라 공작에게 땅을 주는 걸로 가야지 직할령 직할집의 수 봉신 한도 넘기는 게 부담이 덜하죠. 아둔하고 태만하고 독실 아둔 자체가 페널티 있나? 그냥 능력이 안 좋다는 것은 영향을 안 주네요. 예 오로지 예, 그 둔재 아둔함이 아니라 둔재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긴 한데 다른 사람 언젠가 안서 도우부에게 전쟁을 선포할 걸 대비해서 포에게 백장령 하나 넘겨준 다음에 방금 포였죠. 예, 18세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요거를 사용할 수 있고 계승자까지 생기면은 요기를 물려받았을 때 또 요기 언젠가 공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 생각해보니까 파벌로서 따지지 말고 언젠가 저 땅을 전쟁으로 먹는다 라는 옵션을 열어두기 위해서 예 넘겨주죠. 하 오케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지금 알아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걷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보너스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숙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케이. 시간 좀 더 빨리 가게 하죠. 이거 너무 차분하게 간다고 했을 때 너무 그 느린 속도에 지금 발이 맞춰졌는데 아, 펄가나를 끝내 강탈했네. 허허.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 그러니까 펄가나 공작령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전쟁 선포하기 편안한 명분이 되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왕국끼리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레이트 컨퀘스트, 대정복전. 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먹을 땅 다 왕국들을 이제 다 뺏어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원한다면은 저에게 지금 직접 돈 갖다 바치고 있죠. 얼마 갖다 바치는지 이쪽으로 와야지만 보이나 보네. 어? 아, 마이너스 50%가 이제는 최대 페널티고 그 이상은 그냥 빵이 되는 건가요? 하. 11명에서 20명, 3명 지금 한도 차이가 하나 2개 떨어지고 하나 늘어나고 있으니까 3개 차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네요. 오케이. 지금 위협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선물 전달 아 이미? 허허 오케이 너32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의 자문에 관한 강화 봅시다. 자문에 관한 50. 50 이상만 되면 나가는 거. 아, 나갈 수 없다 였나 이게? 나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한데 왜 나가는 없는 거지 왜? 관계도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도. 오케이, 이제서야 궁정을 향해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 발을 디뎠고 불가침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있나 봅시다. 안 되고 지지 불가침 제안 수용할 건데 얘가 이제 멋대로 날뛰는 것 또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유티안 쪽. 여기 땅을 아직 건네주지 않았으니까 건네준 다음에 전쟁 선포를 막는 거는 돌아오고 나서 가능할 거라. 예, 불가침 일단 맺죠. 아직도 불교가 있네. 오케이. 방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협적인 거 바로 사라진 것 같아요. 어? 너 이제 불가침 조한 되네. 너는 뭐 하는 애? 파미르. 어, 예. 잠시만. 너 땅 하나. 너 이렇게 해지. 오케이. 왕으로서의 이제 수완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싶네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선택이고. 아, 나 책 아직도 안 썼네? 아니면 새로 쓸 수 있게 됐나? 30%로 만족? 왕이 저를 황제가 더 좋아한다. 이거 자체가 은혜를 많이, 덕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게 덕, 은덕? 뭐라든, 예,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로서 더 많이 얻는다면 좋죠. 기왕 힘들게 온 건데. 야, 제발 만족 얻지 말. 음모력 마이너스 1밖에 없네요. 그리고 근데 예. 예. 아, 얻었네 근데. 데멧. 좋지는 않은 건데. 어쩔 수 없죠. 인트라노스님 관리가 최소한 10몇은 돼서 13개 지금 갖고 있는 건 페널티 없이 수용해야 되니까 글로 가고 저 일반 가신과 누군가 왕? 왕! 너 결혼 안 한 24세 왕! 하지... 아 그래 저런... 저런 데 있는 왕이네. 리카세 사람이 저 왕에 대한 승계 서열을 갖고 있다고요? 요 4명 죽이면은 하지만은 얘가 왕으로 독립을 한다는 게 문제죠. 제가 제국이 되면은 저거 막 음모 꾸미기 시작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상 예, 일단 그냥 거절하고요. 지금 보너스가 많이 들어올 때 마을 보너스까지 또 들어가게 할까요? 앞서가면 4점, 예,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거군요. 교회 기반 시설 빨리 더 또 따라잡게 하고요. 조선은 중요하지 않고 군대제도 이제 다음 거 찍을까요? 64. 다른 애들 다 4로 올라갔으니까 5 찍고. 제가 아까 다른 것 때문에 얘기가 좀 빠져나왔던 것 같은데 이 알아본 것 중에서 그 덕을 입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느껴졌던 게 요거 마스터 엔지니어였죠. 요 녀석을 하면은 랜덤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보너스가 생겨나는 건데 뭐 불꽃놀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용광로 특수한 거 막 생산한다거나 막 그런 걸로
그것들이 막 연구 플러스 1? 막 이렇게밖에 안 떠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땅 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보너스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여기에 플러스 3. 그러니까 보통 이벤트가 떠주기만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3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은혜 입은 걸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냥 운이 조금 달라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 천... 예, 지금쯤에 6단계 기술들로 다 채웠다고 했나? 아니면 최소한 전반적으로 채웠다고 했나? 아마 그 정도로 6으로 예, 좀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초창기 얘기니까 지금 또 밸런스가 있을 수도 맞춰졌을 수도 있는데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을 동안 지역의 음식들 먹는 걸로 황제가 좋게 생각하고 오케이 보물 하나 얻는 건데 돈 엄청 많이 소비 역시 황제가 좋아하고 내버려 둔다. 글쎄요 3등급짜리 근데 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라면 오랫동안 저희가 보유할 거라면 돈 걱정은 사실 없는다 보면은 천이에요 천 수입 양에 비례한다는 거 알지만은 웃기는 것이 도시 두 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도시를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가격까지 가면 도시 세 개를 만들 수 있네요. 와우. 예. 봅시다.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보고 싶어요. 엄청 좋은 게 아니라면은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내부 전쟁이야, 외부에 대한 전쟁이야. 오, 펄가나의 통치자를 세우기 위한 나가리아의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나이스. 패배해도 되니까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너가 뭐 안 죽이려고 해봤자 의미 없고 이거 예전에 반란군 잡으려고 하는 거 맞죠? 자문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반란군 내버려 두고 반란 일으킨 거를 누군가 수용하게 만들 마음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봉신 생성 가고 어느 정도 지금 돈 많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장 갖다 바치고 예! 방금 전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600에서 5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래요? 최소한 슐레 직할지에 있는 땅들 다 개발시켜 버리죠? 어우 제발 권태가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약간 됐고 도움이 다시 한 2500 정도 될 때까지는 돈 쓰지 않기로 하고요 수도에서 직할령 아직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남장령을 제가 받아낸 보물 보지도 못했죠 건설 가격 마이너스 2% 오랜 기간에 걸치면은 엄청난 양의 돈으로 변모를 할 할인가이지만은 예 등급 2 명성 겨우 0.1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진짜 오늘 행정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전쟁 선포하겠다는 것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 오케이 마지막 도시 여기에 지어주고 아, 돈 아끼겠다 했는데 무역 중심지에서 도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그거는 100% 바로 해줘야죠. 약탈 어딘가 한다는데 안 보이는 걸 보면 아닌가 보네. 아직은 도착 안 했고 오케이, 무르르 꿇었는데 와, 겨우 겨우 100 얻었네요. 저런 겨우 100 겨우 100 300이 평균이고 많으면 500에서 1000 막 이렇게 될 거라 기대를 했건만 최소가 됐네요 성공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아 사냥하고 있었지 오케이, 지금 봉신 문제 해결됐나요? Nope.
방금 전에 지금 신경 써야 오케이 의무법 시간이 언제 95년도 2년도 기다린 다음에 동남비하는 이벤트 뜨고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뭐 관리력 높이는 번영 그런 거 안 했죠? 후계자 준비하기 이런 거고 일단 얘 처리하기 위한 직할 병력 뽑고 해산 돈 아끼고요 그냥 직할 병력 이제 충분히 많이 모인 것 같으니까 오케이 여기 조금 있는 걸 보면은 페널티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 막 0.1% 막 불러내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허허 예 이거 주기로 했죠 이거 줍시다 돌아오면은 포 저희 가문의 땅이 될 거라는 것 또한 이렇게 결정하는데 부담을 줄이고 있고요 직할령 페널티 사라지고 봉신한도 이젠 돈은 들어올 상황으로 아 낮은 의견 의견 페널티 없더라도 여전히 0%네 한 명만 지금 더 없으면 아까와 똑같 두 명 없애야 되는군요 21, 11이었으니까 기억이 맞으면 조그마한 할망구가 문을 열면서 소름 끼치도록 낄낄대며 웃으면서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이 있다고 한다. 단순히 약을 이용해서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셔야 하는 거였어. 설사하고 참나. 설사가 회복되길 기다릴 것 같... 네, 그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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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예, 병력도 줄어들었네요. 물론 돈 감안하면 용병으로 바로 보충하겠지만은. 어, damn it, 동맹군이 생겼네. 아이구야.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죠. 땅 하나짜리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건데. 지금 단계에선 모든 전쟁이 다 땅 하나 백장령 얻기 위해서 모든 그리고 나 기술 군대제도 찍는 순간 엄청난 양의 상비군 추가가 생겼군요 이런 올해 병력 더 모아둘 수 있었을 텐데 실수한 것 같군요 설사 약 찾아야 되겠고요 반란자를 잡아가지고 회수했다는 건가? 너가 도시를 회수했다 오케이 밑에 있는 남작당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손쓰기도 뭐하고 내버려 둬야죠 어쩌겠어요 오케이 이제 동맹군 들어왔다는 거고 지금 선물이 대충 한 15, 예 15밖에 안 쓰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불교 이교자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면은 과감 없이 과감하게 돈을 그냥 지불해 버리고 나와 다른 종교 의견 뭐했네 지금 누군가의 가신 그냥 오케이 설사 끝났고요 오른쪽 클릭 그냥 안되고 분명 다른 것들처럼 종교 개종 또한 한꺼번에 다
예, 요구한다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총한 30명. 오케이, 이제서야 겨우 이만큼. 와우, 포기하자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돌아오고. 또 뭐야 이거? 풀랑의 리볼트, 누군가 반란을.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종교 마음에 들고, 질투가 있는 사람이라 마음에 안 들고. 오케이, 만족을 깨기 위한 질. 얘가 이길 거라. 이렇게 병력이 너가 좀 평화를 요구해 버리고요. 예. 다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건데, 공작의 만족이 있는 공작을 제거하는 걸 내버려 둘수 없죠. 지금 바로 옆에 두세 배 병력이 땅 옆을 지나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는지 볼까요? 오케이, 돈을 달라. 호의보다는 돈 달라고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끝내버리고요. 오케이, 좀 있으면 페널티가 슬슬 들어올. 오케이, 2만 명이네. 겨울 찾아오면은 반으로 떨어져도 지금은 괜찮을 거고. 체포 음모 높이고. 죽일 사람들. 전부 다 이슬람화 돼버렸으니 참. 손쓰기가 뭐하네. 종교가 전쟁의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도교가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방어전을 펼치는 게 핵심인 거죠. 막상 땅 한두 개를 더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갑갑하군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만 명. 이 전쟁 조속히 이젠 종결을 합시다. 누가 나를 향해 온다는 것 같았는데, 잘못 봤나? 풀가나 전쟁 잘 가고 있는지 볼까요? 자문의 권한, 해방, 압제 대항, 정복. 그리고 너 지금, 아, 그래, 나의 전쟁 또한 표시되는 거고. 지금 주장했다고 하고 있죠? 명분을 주장하다. 순대웨이를 팔리드 에미니티에 올립니다. 순대웨이, 순신랑, 순대웨이가 누구야? 누구 명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일단 자신의 가문에 소속돼 있는 거 알겠는데, 본인도 아니고 후계자 자식도 아니고. 잠시만, 똑같은 땅에 대해서 종교권마다 권한 자기가 나눠지나요 지금? 펄가나 자기를 뺏었다는데. 그럴 리가. 오케이,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기 요구자에다가 선안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자기 요구할 수 있는 거 남아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상비군만 빼내서 녀석들 척결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일단 취소하게 만들고. 시간이 좀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게 보이네. 일단 모든 기병을 왼쪽으로 옮깁시다. 기병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하나씩 분할시켜 놓을까? 할 거라면은 한쪽에 뭉쳐놓는 게 낫고, 중앙 강하고 여기는 시간만 벌어주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병 특화 아무나 있으면 되는데, 제발.
일단 중앙통솔. 근데 지금 무력이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예, 0.1.3 이 정도밖에 안 준다. 지금 능력이 뛰어난 장군들이 더 필요한데 이런 거 다 만들어졌구나. 지금 지휘관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좋은데 자동 배치를 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 안 빠져보자. 무력 점수가 높은 것보다는 어떤 특정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뭐 웬만해서는 엄청나게 형격한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경보병 필요 없고, 오케이, 수비자. 얘가 지금 중앙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랑 교체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공격수 집어넣고 중보병과 포위, 오케이, 얘네 셋을 이용을 합시다. 후퇴 측면, 아니다, 측면, 오케이, 측면을 갖고 있는 너가 기병으로서 들어가고, 지휘관이었는데 측면이 요거였나? 그 다음에 중앙공격수가 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보병 방어 수비를 이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지금 1월 12일 여기 도착, 너가 도착한 1월 15일. 그러면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싸우겠군요. 그러면 한 번에 얘 다 뭉쳐 싸우는 게 낫겠고, 특히 녀석이 방어하고 있는 지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굳이. 그리고 새로운 또 중국의 희생자. 영재가 있네요. 영재가 있네요. 지금 남성 우선으로 만들면은 제가 마음대로 후계자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관이 여성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못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통치를 안 했어요? 오케이, 녀석이 저쪽, 어우, 병력 더 끝내고 끌어모았네. 잠시만, 장군이 또 바뀌었는데 너가 20% 통짜 보너스랑 19를 통해서 들어오는 무력 보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면은, 종합적으로 예, 방어의 40%, 사기 손실을 더 강화시킨다. 예, 계산을 하기가 힘들, 감을 잡기가 힘들죠. 감을 잡기가. 가령 중앙통솔 이 사람으로 바꿔버리면은 중앙통솔 플러스 28%, 중앙공격수들이, 아, 그게 이제 그냥 28%. 이런 경우엔 무력이 확실히 더 낫죠. 무력이 대충 한 15 이상이면서 전술 갖고 있다라를 기본 선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이 지휘관들 뽑아낼 거라면은 앞으로, 그러면 지휘관이 400, 지금 시기에 엄청 좋은 사람 안 튀어나오면은 너무 아깝게 날아가고, 책이 지금 1000을 소모하기 때문에 아깝고. 넌 수비, 사기 손실 방어, 방어 35%. 시간을 끄는 것 자체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중앙을 돌파하고 있을 동안 얘네들이 버텨주면 좋은데. 좁은 측면 46.5, 경보병 31% 보너스. 보통 궁병 보너스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문화권과 맞아떨어지면서 제일 좋을 텐데. 측면 26, 중앙통솔 26, 행군 후퇴 페널티를 줄일 수 있긴 하죠. 측면 26%가, 아, 측면 26%가 내가 측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측면에서 누군가를 때릴 때니까 중앙이 깨져나갔을 때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싸움은 이미 이겼고, 예, 생각해보니까 이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경보병을 이 사람에게 다, 자, 궁병과 함께 경보병을 이 사람에게 좀 더 몰아주죠. 그리고 남장년 슐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집어넣을 수 있겠다. 여기에 아까 전에 중앙통솔에 대한 보너스가 나쁘지 않은, 예, 지휘관을 따로 또 넣고, 이런 식의 관리가 얼마나 지금 4천 차이를 이기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대는 아니고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지휘관 몇 명 남았죠? 한 명 더 어딘가 남아있는... 이쪽이 가장 빈약하긴 하니까 한 명 이쪽을 또 추가를 하고, 그래서 예, 이쪽으로 경보병 궁병과 경보병 딱히 눈에 띄지 않네. 사기 손실이 중앙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잔혹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병을 통해서 중앙을 먼저 꿰뚫는다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상비군 기병 중앙으로 옮겨놓죠. 뭐 가능한 만큼.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는 양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기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연 저의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투가 오래 간다면 정말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저 녀석이 다 고용한 건지, 아, 600짜리를 가야... 이거 지고 나면은 6,000명은 필요하니까. 근데 이기고 나면은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싸움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낫겠군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도와주러 올 시간도 없으니까. 과연 지형 보너스라도 좀 있었으면은 마음이 좀 안심을 조금이라도 안심할 텐데. 기술력 차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날 거라 예상이 되고. 너 지금 돈 아낄 때 마지막 도시 완성. 오케이. 지금 뭔가 계산이 잘못돼. 예스. 2000명 그냥 빠져나가서 딴 데로 아, 너희 내려가고 있니 그냥? 아니에요. 요 X 표시가 있다는 거 들어온다는 건데 얘는 왜 딴 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 오케이. 중국에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이 있는데 환영할 것인가? 몰래 알릴 것인가? 능력 보면은 몰래 알리는 게 낫겠고요. 오케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실제로 들여다보죠. 싸움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 줄 몰랐는데 딱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돼요. 저돌적인 전술에 대항하는 보너스, 지금 현재 저돌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녀석 총 데미지 68, 사기와 더불어서 저는 212, 저희가 주고 있는 게 모든 총합 점수가, 통합 점수가 저희가 낮고요. 얘가 이제 기병화로 전술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근접전 벌어질 때 일단 원거리 전술 단계가 끝나고 나서 돌격으로 바뀌면은 얼마나 좋은지 봅시다. 궁수, 예, 저희 이쪽에 지금 궁수 엄청 많이 뭉쳐 있었죠. 궁수 데미지는 저희가 항상 원거리 전에 엄청나게 더 큰 보너스를 갖고 싸울 수 있고. 오케이, 이제 돌격 전술로 가면서 기병들과 중보병 공격 보너스가 생기면서 400. 녀석은 일제 발사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예스. 중앙 이제 깨져나갔고요. 이제 측면 공격 들어갑니다. 오우. 예. 300, 310, 641.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줄 알고 나서부터는 재밌으시죠. 뭐 최소한 제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선에서. 오케이. 792. 여기 얘네 녹아나갈 겁니다. 이제 이제는 잔병들 처리하고 있고요. 후퇴 단계에서 기병이 많은 쪽에 높게 만든다는 것, 명예
전쟁 점수, 군사 기술 포인트, 포로로 한 명 생포, 용병에 소속돼 있는 거에 불과하니까 얘 바로 돈 받고 풀려나갈 이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군요. 능력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용병에 소속돼서 포섭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전쟁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고, 너 천한 신분인 걸 보면은, 아, 용병 대장이군요, 또. 이를 보내고요. 그 사이에 이제는, 어라? 너 도와주러 온다는 애가 얘 아니었나? 얘가 도와주러 왔군요. 얘는 안 도와주러 오고. 어떻게 도와주러 왔지? 이교도가 쳐들어왔다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탈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 먹은 거 점수 자체가 지금 점령으로 보너스 많고, 지형 보너스를 제가 받기 위해서 분할시킨 다음 6,000명 남겨서 방어하고 있고, 얘가 들어오면 6,000명 다시 또 들어간다로. 아니면 이거 빨리 그냥 공격해가지고 끝낼까? 공성전으로 지금 진행될 때 겨울이라면은, 예, 보급 제한이 지금 겨우 4,700밖에 안 되죠. 물론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오케이 딴 데로 간다. 예, 보급 페널티가 심하니까 저거 지금 타라는 녀석들에게 물 건너간 거고, 지금 땅 한두 개만 더 먹으면은 전쟁 끝입니다. 알고서 진짜 뭘 알고서 진행하면은 마음 편해지네요. 주사위 굴림이 분명 저의 편이 되었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공작이 지금 땅을 어디선가 또 물려받았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작령이 두 개 있다. 예, 공작이 백작 두 개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 쫓아갈 거 그랬나? 예, 병력 손실 좀 심했다. 오케이, 2,000명밖에 안 들어갔죠. 지금 3개 남장령을 공성할 수 있는 단계이고, 땅 하나씩 먹을 때마다 약 5%씩 들어오니까는, 요거 지금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오케이, 보급 제한 때문에 계속 페널티 심할 거라 탈환하더라도 손실이, 오케이, 오, 와우, 오케이, 방금 그것 때문에 여기로 아예 들어온다고. 성공적인 그 결과물을 보여줬으니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I가 병력을 잘못 지휘하고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제발. 3,000 차이. 아까와 비슷해요. 그냥 아까와 비슷한데. 오케이, 저희 병력 보충 조금 이루어졌고 들어왔습니다. 비슷. 지금 안 좋네요, 숫자. 지금 병력 우위가 있는 녀석. 오케이, 제발 전술이 어디선가 지금 제대로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지휘관들을 믿고 갑니다. 제발. 오케이, 여기 지금 저희가 우위, 예, 원거리전만 계속 펼치면은 저희가 우위에 쓸 수 있고, 저돌적인 거 성공은 아니었던 거. 너는 파고 들어가, 빨리 돌진을 해, 돌진. 오케이, 저돌적. 예, 저희가 약간 더 우위. 아, 왜 저돌적으로 변했어. 방어전으로 했어야지, 방어전. 전쟁 중에는 파벌들 난리 못 친다는 거 확인했고요. 오케이, 이 전쟁, 잠시만, 이거 충분히 시간만 끈다면은 전투 중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잘하면 한 달만 더. 그러면 점령 보는, 잠시만요. 어떻게, 예스! 깨뚫리고 나서 중앙이, 하하, 측면 공격으로, 예스! 이겼다. 와, 끝났네요, 이제. 요쪽이 먼저 무너지는 게 좀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예, 크게 고민할 것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어요. 약간, 왕국에게 별다른 어떤 페널티 없이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요. 좋아요. 예,
방금 전과 같이 계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상비군으로서 보너스 받는 기병대를 엄청나게 키우고서 기병 보너스가 있는 사람을 만들면은 저돌적 돌격, 그 다음에 추격 단계에서 중첩이 잘 되는 순간 애들을 학살시키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2,000명까지, 2,500명까지 기병대를 늘리고요. 아까 전에 보죠. 근데 그 궁수를 이용해서 원거리 전에 상대방을 천천히 높게 만든다라는 것 또한 충분히 효율적인 전술이었고, 그러면은 원거리 궁수를 또 2,000명까지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돌격을 할 때 중보병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약간 채우고 마지막 기병 좀 더 하죠. 오케이. 상비군 비율 설계 끝났고요. 시간은 이제 충분히 흘렀으니까 쉴 때가 온 것 같은데, 봉신을 늘리면은 페널티가 안 좋아지긴 하죠. 네, 직할 지배를 통해서 관계도 마이너스 10을 지금 받아먹고 있기에도, 잠시만, 직할령 넘쳐날 때 직할령 수입 페널티가 들어오는 거 있고 관계도 마이너스 10 있지 않았나? 직할령으로부터 돈 들어오는 거. 뭐 분명 페널티가 있는데 직할령 넘칠 때 관계도 페널티라고 저는 분명 기억을 하는데 관계도 마이너스 10이 안 보이네요. 아, 막 먹어서 그런가? 한 달, 일단 한 달 지나게 하죠. 아, 저희까지 가는 게 더 느리니까 해제한 다음에 뽑는 게 빠르죠. 예, 직할력 너무 큼. 한 달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이 녀석 지금 무역기지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아먹는 건지. 누군가에게 이 땅을 줘야 되는데, 봉신 한도 줄이려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이제 와서 신경 쓰지 않는 건 그러니까 공작에게 이 땅이 넘어갈 거라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느 공작에게인데, 나큐? 이렇게 여기 뭔가 난리 나고 있는데 나큐가 정답일 것 같군요. 궁정 내 아니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냥 노력했다 이거죠. 중앙에 지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너가, 오케이, 기만, 예, 페널티만 없다면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 중에 한 명에게 땅을 넘겨줍시다. 그게 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 만족 있군요. 나이 59세, 다음 자식, 땅 이미 있는 사람은 안 되지. 신정통치. 예, 너가 그거구나. 땅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 가문 표시로 알 수, 얘네 둘 중 하나. 오케이, 중앙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 얘는 기만 때문에 아니었고, 오케이, 너다. 시퀸, 너가 보칼라. 보칼라 전에 영웅 중 한 명으로서 왕으로서 땅을 하사하겠고요. 하사해드리고 이제는 봉신 이동. 창두, 창두도 땅 두 개짜리. 잠시만, 내가 땅 하나 이미 있는 것 때문에 세 개짜리인데 두 개고, 너는 지금 다른 반란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냥 얘한테 주죠. 봉신 이동. 보칼라, 보칼라, 보칼라. 좋아요. 궁정 의사 고용하고
지금 봉신한도 페널티 사라지고 돈이 다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공작이 다른 공작이 22명일 리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선가 지금 제 지배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명의로 알려져 있긴 하죠. 3년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런 15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 왕국의 밑에 있다는 공작력보다 관습권역으로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상하다 했네. What? 제 왕국 밑에 있는 땅으로 왜 아하 요런 애들 문제구나. 이 공자에게 넘기죠. 당신께 남작령 봉신 이동. 예, 남작이더라도 이렇게 개별적인 땅을 갖고 있는 애니까는 제가 갖고 있는 봉신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겠죠. 정말 땅 이름을 알아야지. 또는 사람 이름을. 왕야우두 텐지 텐기즈 키막 부족. 봉신 이동 텐지 여기 있다. 뭐라? 남작 독립돼 있어도 계산 안 하는 거였나요? 이런 쓸데없이 보낸 거네. 오케이, 요 두 개의 직할집의 땅이 아직 제 쪽에 있군요. 폴간을 너무 강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까는 너희는 아, 황금기가 끝났습니다. 아깝네요. 라케데 관습권역 보면 안 되지. 직속봉신으로 봐야지. 라케데 땅 좀 많지 이제. 나퀴에게 땅 하나 이쪽 줬죠. 어? 그러면 여기 너에게 수여 제일 끝에 있는 거 백장령 슬리다라야 슬리다리아 What? SYR 같은 거 안 보이는데? 뭐야 저거? 무슨 땅이야? 설마 못 준다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왜 내가 뭘 누르고 있지? 철회를 누르... No? 왜 이 화면이 아니었지 항상? 남작들이고 백작 여기 있다. 슬레이다라의 백작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만든 거 또 땅 두 개밖에 없는 애니 참 이거 뭐냐 내 땅이 아니고 봉신 이동 차치 여기 있다. 오케이 관습권역 무시하고 난장판 되고 있는 거 알지만은 어쩔 수 없죠. 재상 관계도 딱히 좋아질 것도 아니니까 왜 근데 이렇게 나쁘지? 아 뺏은 애구나. 군대 훈련 번영도 음모 찾아내는 걸로 바꾸고요. 개종 아직 성공하지 일단 철회하고 교육
일단은 외교 음모로 가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12로는 맞춰질 것 같으니까. 오, 바로 배신자를 찾아냈다. 이 사람을 사돈 저와 관계 좋고 예 알리도록 하죠. 알리도록 하고요. 거대한 백곰 안장에 오르면서 오늘 이제 끝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느리게 흘러가게 했는데 이제 얼마만큼 세밀하게 관리를 할 때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나 행정적인 업무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지금 40몇 편 동안 맞죠? 반을 왔는데 이거의 두 배로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할 거라면은 이제는 저희 한 120편에서 저희의 옹룡 DLC 쿠킹2 렛츠플레이가 끝이 날 것 같군요. 엄청납니다. 종교적 권위를 빨리 더 높여가지고 도교로 더 가득 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돈 들어오는 페널티 보너스 사라지고서 얼마 들어오죠? 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비군 늘리, 오케이, 상비군 징집이 다 끝나고 난 다음 결과를 봐야 되겠군요. 물론 아니다, 물론이 아니다. 약 3,000명 정도, 3,4,000명 정도의 상비군을 더 늘리기 위한 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다 징집된다고. 근데 150 정도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160. 예, 반 쪼개진 건 확실하군요. 반 쪼개진 건. 그리고 또 알게 된 게 얼마만큼을 제공하냐가 법령으로 인해서 최소 한도가 있는 건데 의견이 상승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더 추가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지금 땅 반으로까지 줄였는데 아직도 돈 안 받아들이고 있나요? 봉신들로부터? 더 나눠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으니 지금 자잘한 업무 마무리 지만은 야근을 하는 거니까 예, 한다고 보고 지금 또 제가 손댈 수 있는 있나요 뭐? 직할집에 땅 말고 공작 밑에 공작 집어넣을 수 없죠. 공작이 20명이야? 남장령 의미 없는 거 알게 되었으니 공작령 반란 백장령 니마 이건 제가 직접 지배 풀란 직접 지배 시킴 아하 한 명 이제 빠졌나 너는 이제 네 개는 다 이루어졌죠 지금 보통 아 연유속들 아직 세 개지 관습권역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 그리고 너 아직도 내가 직접 지배하고 있구나 이거 보너스를 위해서 회수를 해서 직할령으로 언젠가 만들고 다음번에 와가지고는 이거 무역 기지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으니까 그동안 군사 뽑을 병 땅으로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서 봉신에게 주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은 돈 제일 안 들어오는 이거 하나 빼가지고 누군가에게 주고 이걸 탈환합시다. 탈환한 다음에 다시 저걸 주는 걸로 뭐 서로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럴 동안 너를 이제는 종교 개종을 선물 주는 걸로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요. 30몇 갖고는 한 탁 더 높아지면 오케이 명예 플러스 10자리 있어야 되겠고 역사 기록 오케이 이러면 부담 없이 넘겨도 되고 잠시만요 지금 끝내기 직전에 얘네 독립했나 라고 순간 아니죠 예 맵을 바꿨으니까 이렇게 뺏은 것 때문에 아직도 불만인데
그러면은 오케이, 뺏은 거 불만을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플러스로 최소한 만들 수 있는 놈. 근데 종교가 다르네. 가능, 언젠가는 사라질 페널티니까 예, 얘한테 해야 되겠네요. 봉신 이동 시킴. 아까만큼의 이제는 페널티가 분명 만들어질 거라 보는데, 예, 9개, 아까 전에 9개 차이가 마이너스 10씩이라서 마이너스 90을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근데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마이너스 40이어서 마이너스 32? 허.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다. 지금 40%까지 받아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30... 잠시... 의무가 지금 40%로 책정돼 있는 상황에서 봉신의 한도 초과로 인해 32%로 떨어져 있다. 이 얘기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32% 깎이고 있다는 건가? 40%에다 또 곱하기 곱하기 32%인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정확히 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죄수 문제 다음번에 보고요. 이미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예, 돈 좀 더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보려고 한 건데. 1000 얼마에서 924로 감소. 한 달 지나면 이게 200. 1년에 200 두카떡. 설득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샹슝 왕국 티베트로 향 나아가기 위한 땅 하나를 먹었고요. 땅 하나를 먹었고 이렇게 5년밖에 안 지난 거죠. 게임 시간으로는 느리게 지금 할 거 많아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게 문제였지. 문을 닫아도 도와주러 오지. No, 문을 닫더라도 안서도 오브는 무조건 도와주러 오니까 중국 자체가 그냥 약화돼 있을 때 그때만 이용해 먹을 수 있죠.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